더 새롭게 더 재미있게 돌아왔습니다. 2019 한국 여자 바둑 리그 2라운드 2경기 이번에는 장고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승부는 결정이 났지만 그래도 장고 대국 김미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 판을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자, 김미리 선수의 흑번이고요. 네, 초반은 이쪽을 호구를 쳤네요. 호구 친 수로는 최근에는 이렇게 옆으로 쓰는 수가 많이 두어졌었는데 호구를 치면서 백도 한 칸을 띄고 옆으로 쓰는 수의 이유는 지금처럼 이렇게 백이 호구 치는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비하고자 흑이 이렇게 옆으로 쓰는 수를 많이 둡니다. 네, 계속해서 백은 타계를 하고 흑은 백도를 공격하는 흐름이 되고요. 백도 최대한 선수 교환을 하면서 하변 쪽 안영에 좀 더 도움을 주고 있고 네. 찝찝했던 자리죠. 흙이 젖혀서 패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방비를 하면서 이 하변 쪽의 백돌 타기에 집중을 합니다. 흙도 계속 공격이군요. 네, 흙은 우하 쪽이 좀 부서지고 우변마저 좀 부서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돌을 쉽게 살려줘서는 형세가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상변 쪽은 흑이 일단 돌파를 하긴 했는데 백도 자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집이 없는 형태의 바둑이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래도 백이 좀 집이 많은 쪽이 형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거든요. 이번에는 흑이 상변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네, 흑도 이쪽을 젖혔다는 것은 실전처럼 이 자리를 밀어서 좀 승부를 보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네, 수순이 확실하진 않지만 백이 한 칸을 띄고 이 한 점을 잡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고 밀어 올라간 건가요? 지금 여기 붙이는 데까지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실전에 혹으로 받아가는 곳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리 선수와 장혜령 선수의 대국입니다. 아침잠이 많긴 한데 전날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10시 시합도 있기 때문에 시합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이번에도 팀을 잘 만나서 일단 팀이 너무 좋고요. 이번엔 좀 잘하고 싶습니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것 같아요.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장혜령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자, 아침잠이 좀 많다고 하는데요. 30초 하나, 그래도 아침잠이 많은 선수들도 한 4라운드쯤 되면 어느 정도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지금 아침잠이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이죠. 네, 지금 사실 이쪽 부근 여기를 바로 끼워가는 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끼워 이으면은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이쪽을 30초 찌르는 수밖에 하나, 보이질 않는데, 둘, 끊으면. 셋.
장혜령 선수 이쪽 끼우는 수를 결행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이봐도 거의 승기를 잡는 듯한 느낌인데, 글쎄요, 이렇게 막은 것은 여길 들여다보면 단순하게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살겠다는 하나, 뜻으로 둘, 보입니다. 셋, 넷, 그런데 여기 다섯, 끼우는 여섯, 게 일곱, 여덟, 아홉. 흙도 끼우는 수가 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쪽을 나왔다는 것은 백이 막으면은 들여다볼 때좀 득이다. 아, 네. 아까 형태는 그냥 여기를 한 칸을 뛰면 하나, 살아있는 모양이네요. 제가. 둘, 셋, 넷, 다섯, 네, 여섯, 이쪽을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일곱, 그냥 단순하게 이쪽 여덟, 중앙 형태만 아홉, 봤는데, 열, 두번 남았습니다. 김미리 선수가 지금 백도를 잡으러 가는 느낌입니다, 이거는. 보통 이런 백돌은 잘 잡히는 돌은 아니에요. 단순하게 여기를 그렇죠. 하나, 붙이고 둘, 셋, 밀어두고 한 칸을 넷, 뛰면은 다섯, 여섯. 상변에서도 눈 모양이 더 나는 건가요? 네, 이 상변은 전혀 잡힐 돌은 아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흑은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데 좀그 부분을 노려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 폐 형태가 남아 있어서, 글쎄요, 잘 잡힐 돌로 30초, 보이진 하나, 않습니다. 둘, 셋. 일단 공격이 쉬워 보이는 돌은 아닌데요. 30초, 하나, 그래도 이두 둘, 점 셋, 키워서 넷, 잡히는 게 다섯, 득인 건가요? 여섯. 글쎄요, 키워서 버리는 게 득은 아니겠죠? 다른 활용 수단이 없다면은 그렇죠. 보태준 돌이 되겠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타이밍에 그쪽을 단수 치는 것은 좀 변수가 될 수도 있어요. 흑도 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좀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바로 패를 하죠. 패를 걸고 나서 흑이 쓸수 있는 패감은 제가 봤을 때는 하변 쪽에 백대마에 대한 패감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근데 패감에 있어서 흑의 선택이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너무 쉽게 살려줘서는 이 바둑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패감을 잘 써야 돼요. 두 선수는 40초 30초, 초읽기 두 하나, 번씩이 남아 있고요.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횟감으로서의 한 수입니다. 백이 나가면은 일단 패를 따내겠죠. 네, 이렇게 교환이 되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흑이 이 하변 쪽 30초. 백돌 하나, 공격을 둘, 해야 될 텐데요. 네, 다섯, 여섯. 생각보다 일곱, 공격하는 여덟, 형태가 좋진 아홉.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막아서 백이 이런 데를 선수 교환을 해서 살아야 된다면은 나중에 이런 쪽을 막고 집으로 가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백돌이 잘 잡힐 돌은 아닙니다. 30초. 하나, 둘, 셋. 일단 백도 이 자리를 꼬부리면서 집으로 좀 득을 보면서 살겠다는 뜻이고요. 네. 나중에 흙이 이런 식으로 밀어서 잡으러 간다면은 백도 안형만 놓고 보면은 이 미는 게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고 호구를 쳐서 이쪽에서 한 집을 내는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을 만들었을 때 지금 백이 밀었다는 것은 흙이 단수를 쳐서 받을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모양을 만들 때는 손해죠. 장혜령 선수 이쪽을 끼운 것은 단수치고 이을 때 이으면은 글쎄요. 끊겠다는 얘기 같지는 않고 네. 잊고 하나, 이 자리를 잊고 이 패를 하다가 여섯, 결국에는 이쪽을 한 칸을 띄어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의 교환은 사실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흙이 이런 식으로 붙인다든지 들여다봐서 이 귀쪽을 좀 노려봤을 때 이쪽의 교환이 결코 득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혹시 흙이 지금 이 자리를 잇는 것도 가능하네요. 끊으면은 단수를 쳐서 네, 이렇게 되면은 흙이 이 네 점을 잡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정도로는 흙도 만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이쪽으로 잇진 않겠습니다. 잇는 게 가능은 한데 네, 지금처럼 있는 게 더 좋아요. 네, 위로 이어서 받았고요. 여기서 흙이 팻감만 많다면은 지금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네. 다섯, 여섯. 연결이 되고 나서 붙이면은 백도 뒤로 받을 수가 있는데 연결이 되기 전에 붙이면은 이 패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흙이 이쪽을 연결하는 게 선수고요. 백이 받을 때 그때 이쪽을 둔다면은 흙이 좀 더 낫죠.
30초. 하나, 둘, 셋. 네, 다시 패 때려냈고요. 이 팻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 거죠? 백은 이 자리를 나가는 게 일감이에요. 30초. 하나. 흙이 막는다면은 끼워서 사는 데는 넷, 문제가 없고 다섯, 여섯, 일곱. 이곳을 막는다면은 밀어서 네, 어찌 됐든 백이 사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백이 여기를 따냈다는 것은 어차피 백이 30초. 하나, 둘, 이 패를 하면서 살자고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이 중앙 쪽에서는 못 잡으러 온다는 얘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도 이 한 점 패를 따내면서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겠죠. 30초. 하나, 둘, 셋. 지금 타이밍에 넷. 백도 여기를 젖혀서 물어보는 것도 좋은데요. 네. 흙이 이어준다면은 이곳을 굳이 응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밀어야 된다는 얘기고 이 교환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 패를 해소를 하면은 네, 이 흙도를 잡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패를 해소를 못하더라도 이런 자리가 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이 귀 맛에 있어서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혜령 선수는 그냥 상변 뛰어 살았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역시 그 자리는 나가서 물어보죠.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막아서 받았고요. 부분적으로는 백도 미는 게 좋습니다. 30초. 하나, 흙이 훅 붙여서 차단하는 셋, 것은 여기를 단수 칠 때 흙도 형태가 여섯, 기분이 나쁘기 여섯. 때문에 그냥 있는 것도 거의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차피 이쪽을 찝고 나서 한 집을 내는 수가 있으니까요. 흙이 만약에 백도를 계속 공격하려면은 이 자리를 단수를 쳐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다면은 백이 이쪽 부근에 흑도를 차단을 했을 때 30초, 하나, 여전히 이쪽 둘,
젖히는 수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여섯. 흙도 세 개는 못 들겠네요. 흙도 좀 신경이 쓰이죠. 지금 백이 가장 쉽게 둔다면은 한 칸을 뛰고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쪽을 이어두면 흙이 차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백이 30초, 하나, 젖히고 둘, 셋, 넷, 찝으면 다섯. 여기서 패가 나죠. 이거는 장혜령 선수가 거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하나, 둘, 셋, 이곳 넷, 정리면 백이 잘 여섯, 된다면은 일곱, 집으로 유리한 여덟, 거죠? 네, 그렇죠. 집이 열. 흙이 맞아, 한번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내세울 집이 없기 때문에 이쪽이 쉽게 타개가 되는 순간 백이 좋아요. 장혜령 선수가 항상 여자바둑리그 시즌 초반에 계속해서 뭔가 연패를 하면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했는데 네. 올해는 첫 승의 고리를 마지막, 정말 빨리 끊을 하나, 것 같아요. 둘, 지금까지 셋,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넷, 다섯, 거의 끊는 여섯,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지난해 장혜령 선수가 이 내내 판맛을 보지 못하다가 결국 시즌을 2승 10패로 마무리했었거든요. 오늘 올 시즌 첫 번째 대구, 상대팀의 일주전 선수를 잡고 승리를 거둔다면은 지난해보다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30초, 네, 지금 하나, 백은 이쪽을 둘, 끊어서 셋, 진행을 해도 되고요. 네, 지금 가장 쉽게 끊어가죠. 젖히는 것도 가능한데 이렇게 패 모양으로 버텼을 때 네, 오히려 좀 골치가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끊고 나서 흙이 받을 때 단순하게 여기를 두더라도 이 백돌은 살아있죠. 그냥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어도 살고요. 여러 가지로 백이 사는 데는 문제가 마지막,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는 백도 살기 전에 이곳에 이득을 보고 나서 살아야 돼요. 그냥 살면은 이 중앙 교환을 나중엔 안 받아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나중에는 흙이 받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백도 30초, 하나, 살기 전에 하는 게 둘, 좋고요. 셋, 넷, 다섯. 네. 지금 그 자리 갑니다. 이번 시즌 권주리 선수도 그렇고 장혜령 선수도 그렇고 작년 성적이 좋지 않았던 기사들이 올해 힘을 내는 마지막, 모습인데 하나, 둘, 저는 셋, 이런 점이 보기는 넷, 좋은 것 같아요. 다섯. 네. 또 여자 바둑리그 지난 시즌 그리고 올 시즌 이 사이에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네, 김미리 선수는, 물론 김미리 선수가 굉장히 잘 도는 기사인데, 처음 주장을 맡다 보니까 30초, 아무래도 하나, 부담감이 둘, 셋. 2주전과 3주전을 맡았을 때보다는 부담이 크잖아요. 좀그 부담감이, 좀
있는 걸로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까지 내용을 봤을 때는 김미리 선수가 형세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1라운드 때도 김미리 선수가 조승아 선수와 네, 대국을 했었죠. 패배를 했었고요. 네. 4, 5, 6, 7, 8. 계속해서 뭔가 좀 아쉽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백집은 거의 굳어져 있다는 게 흑에게는 좀 아쉽겠습니다. 네, 지금 장혜령 선수도 형세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뭔가 좀 강수를 선택을 하죠. 맞아. 최대한 집으로 버티는 수들을 선택을 하는데 네, 김미리 선수 지금 이 수는 마지막 노림이에요. 여기서는 백도 그냥 입구자로 붙이고요. 흙이 들여다볼 때 입고 막으면 이쪽을 단수 치고 하나, 둘, 셋, 넷, 내려선다든지 네, 그냥 이쪽 모양을 패 모양으로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그냥 쉽게 넘어서 처리를 한다면은 네, 백도 깔끔합니다. 그래도 일단 김미리 선수가 이렇게 승부수를 날린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아요. 그냥 무난하게 진행을 해서는 이 바둑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승부를 봐야죠. 네, 변화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네, 지금 백이 붙였는데요. 흙이 네, 젖히면 단순하게 늘고 이어서 진행이 되는 것은 이거는 흙이 좀 득을 봤어요. 이렇게 넘기만 하더라도 잡는 것도 남아있고 이런 자리도 아프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늘었다는 건 그냥 넘겨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만약에 백이 이 흙을 넘겨줄 생각이었더라면은 좀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이거는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물론 형세는 여전히 백이 좋습니다. 네. 김미리 선수도 젖히는 것이 아니라 그쪽을 찌르네요. 그렇다면 백도 이 자리를 한번 젖혀보고 싶은데요. 흙이 넘으면은 여길 선수하는 순간 중앙 쪽을 씌워서 일단 흙도 갇히면은 답답하죠. 그리고 흙의 입장에서 살려면은 이런 교환들을 해줘야 되는데 네, 백이 이 좌상기가 깔끔해지면은
흙이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좀더 좌상귀 쪽을 좀 노려가면서 지저분하게 만들어야겠습니다. 반대로 장일영 선수는 좌상 쪽 좌변만 견디면은 마지막 승리가 하나, 유력한데요. 둘, 장혜령 셋, 선수도 얄밉게 드네요. 넷, 이쪽을 다섯, 붙이면서 여섯, 넘는 일곱, 것을 여덟, 맛보기로 하겠다는 아홉. 뜻이죠. 김미리 선수 먼저 물어보나요? 이곳에 이어서 한번더 2선 진입을 보여줍니다. 네. 백도 일감은 이쪽을 그냥 젖혀서 받는 건데요. 이곳을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쪽을 젖히고 안에서 살려주더라도 백은 2패만 이기면 되기 때문에 마지막 백은 하나, 이쪽을 젖히는 둘, 것도 좋은 셋, 방법이에요. 넷, 다섯. 좌편 젖혀서 받았고요. 이제 이 2선 침입한 흙한 점, 수가 나느냐 안 나느냐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미리 선수도 계속해서 승부수를 날리죠. 문제는 흙이 뭔가 이 백도를 좀 괴롭히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 그냥 단순하게 하나, 이 안에서 둘, 살고 타협이 셋, 이루어져서는 넷, 백이 선수를 잡고 다섯, 이 우아쪽을 차지를 여섯, 한다면은 일곱, 집으로 여덟, 흙이 견딜 수가 없기 아홉. 때문에 장혜령 선수도 지금 이런 수를 둔다는 것은 타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타협을 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라면 일단 이 자리는 따내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이 패를 해소하는 순간 중앙 쪽에 득볼 수 있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정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이쪽을 마지막 찌르고 하나, 네. 둘, 셋. 여기서 끊겠다는 건지 다음 수가 좀 궁금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다섯, 10초인데요. 여섯, 일곱, 여덟. 일단 패를 따냈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중앙 한점 따내는 패감이군요. 그 자리는 백이 이어서 마지막 받을 수 하나, 있기 때문에 둘, 셋. 부분적으로는 좀 악수가 될 수도 있는데요. 김미리 선수는 어찌됐든 2패를
무조건 이겨야 돼요. 뭐 악수팩감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다. 일단 패를 이겨야 맞아요. 그 후를 생각해 볼 수 있군요. 셋, 넷. 그만큼 형세는 좋지 않다는 건데요. 네, 지금 장혜령 선수는 여기를 그냥 치받아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패를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이쪽 부분만 튼튼하다면은 백 입장에서는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그냥 여기를 치받아서 패를 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거는 흙도 안 잡을 수가 없는데요. 백이 이렇게 한 점을 끊어서 패를 하는 것은 이상해요. 돌파를 하는 순간에 이 패를 해소당하는 게 선수니까 이 흙돌이 너무 두터워집니다. 그렇다면 끼웠을 때 마지막 하나 둘, 흙이 단수를 치고 셋, 백도 넷. 결국에는 이쪽을 끊고 나서 이쪽을 밀면서 패를 해야 돼요. 네. 여기서는 백도 먼저 한번 따내 보겠죠. 어차피 흙이 해소라는 것은 이거는 별게 없으니까요. 그냥 이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여기도 선수고 마지막 하나 흙이 크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쪽을 끊고 느는 것은 어떨까요? 네,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끊고 늘었습니다. 그냥 뭐 장혜령 선수는 여기를 백이 당하더라도 뭐 이런 데를 넘어가고 연결만 하고 있으면 이 바둑은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선택은 좀 집으로 너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좋은 선택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백이 여기를 따내고 흙이 중앙 쪽을 이을 때요. 네. 한 번 더 해소를 하는 것은 지금은 이쪽을 젖히는 게 좀 떨려요. 끊으면 단수 치고 넘어서 이곳을 단수 치는 것은 여기를 빠져서 잡으러 가면 막상 여기서 백이 살 수 있는지가 의문이거든요. 아, 두 점은 잡았지만 살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렇기 때문에 김미리 선수도 더 이상 패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이어버리죠. 이거 뭐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백도 그냥 여기를 따내고 흙이 이렇게 늘어서 잡으러 맞아요. 가는 것만 되지 않는다면 둘, 그냥 젖힐 때 셋, 여기를 넷, 넘어서 다섯, 이렇게 여섯, 타협을 해서 이 바둑을 이기면은 이게 가장 좋아요.
마지막 승부처는 좌변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느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백이 이쪽 부근을 받으면은 늘어서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예요. 백도 그냥 넘고 흙이 막을 때 이쪽을 는다든지 이 우아 쪽이 둘, 정말 크거든요. 셋, 이 우아 쪽을 넷, 백이 먼저 차지를 하면은 여섯, 이거는 백이 일, 남는 개가로 여섯. 보여집니다. 부분적으로는 흙이 젖혀서 이쪽을 다 제압을 하면서 흙이 정말 잘 되긴 했는데 네. 여기 집도 좀 하나, 줄였고요. 둘, 여러모로 흙이 잘 되긴 했는데 형세가 이걸로도 모자른가요? 네, 형세가 이 정도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좌하쪽, 좌상쪽 백집도 정말 많이 깼고요. 이 좌변의 흙집도 많이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그 전에 백의 집이 정말 마지막. 컸었나 보네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집을 세보면요. 여기가 열 집이 조금 넘는 정도. 흙이 받아야 한 13집에서 15집까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이쪽이 한 20집, 마지막 하나, 둘, 여기가 셋, 8, 넷, 9집, 5, 6, 7, 10집에 8, 9, 이곳 정도. 그러면 여기가 35집이라고 보더라도 45집의 중앙 정도인데, 백이 이쪽이 10집이 좀 약하고요. 네. 20, 25, 30, 32, 42, 46, 50. 네, 100집이 아무리 안 나더라도 50집 이상은 나요. 네. 그럼 흙이 중앙에서 많이 나야 하는 건가요? 아, 이곳이요? 네. 근데 이곳은 백이 먼저 두는 순간에 이쪽을 따내고 먼저 두는 순간에 집이 한 집도 안 납니다. 네, 지금 여기도 흙이 받지 않고 이 자리를 뒀기 때문에 백이 밀어가면서 넷, 백집이 또 한 5집 정도 집이 일, 늘어요. 여덟, 아홉. 이제는 백도 그냥 가장 쉬운 수만 선택을 하면 돼요. 이쪽을 그냥 젖혀 있고 단수 쳐서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 하나. 그 다음에 이쪽을 셋, 밀어서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이제는 끝내기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장혜령 선수 형세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좀 우세한 상황이긴 했는데 그 우세한 상황을 정말 잘 지켜내고 있어요.
네, 물론 좀더 좋아질 기회들은 많이 있었는데, 사실 가장 안전한 수법들을 선택을 하면서 역전할 기회를 상대에게 주지 않았고, 계속해서 우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번에는 귀를 밀고 들어가는데요. 네, 그 자리가 집으로는 가장 큰 자리예요. 한칸 띄어서 끝내게 하는 것보다 밀고 들어가는 게더 맞는 건가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보통 저런 상황에서 백이 한 칸을 뛰는 것보다 의외로 미는 게 득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사들이 저런 상황에서는 한칸 뛰기보다는 그냥 밀어서 끝내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전에서도 밀어서 끝내기를 해갔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확실히 중반 때보다 지금의 김미리 선수의 이 착점, 이 손의 느낌이 더 힘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금 바둑이 거의 지는 느낌이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이 중앙 쪽을 다섯, 살리는 게 여섯, 가장 커요. 일곱. 네, 그곳은 선수고, 이렇게 살리는 게 가장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점점 판은 좁아지고 있고요. 해볼 곳은 더 없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그 자리도 흙은 이어서 받아야 돼요. 부분적으로 끝내기만 놓고 본다면 늘어서 받는 게 득인데, 이쪽을 끊고 단수 치는 게 있기 때문에 끊었을 때 이 자리를 끊었을 때 흙이 마지막 하나, 반발을 하기가 둘, 어렵습니다. 셋, 반발하면은 넷, 다섯, 젖혀서 여섯, 당장 수가 일곱, 나요. 여덟, 아홉. 그러면 끊어가면서도 끝내기로 득을 볼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 욕심이 나는 것은 이 자리를 따내서 여기까지 굴복을 시켜두고 끊을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까지는 흙이 안 당해주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끊어서 정리를 합니다. 네, 오늘 장혜령 선수
끝내기까지 잘하는데요? 아, 그러게요. 컨디션이 참 좋아 보여요. 이 선수가 서울 사이버우로의 후보 선수로 합류를 했는데요. 후보 선수가 주장 선수를 이겨버린다면은 마지막 그게 후보인가요? 아, 그러게요. 최정 선수가 오늘 2라운드 2경기를 보고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결과를 들으면은 정말 든든한 선수를 뒀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최정 선수는 본인이 빠지면서 팀의 승리는 좀 희박하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맞아요. 오해였네요. 오히려 최정 선수가 아, 빠지니까 빠져야 이 선수들이 내가 지면은 팀이 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두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럴 수도 있을까요? 아, 글쎄요. 일단 뭐 일단 팀이 이기는 분위기로 팀도 이겼고 장혜령 선수도 이기는 분위기로 가고 있으니까 네. 확실히 선수들이 세판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자신의 대국 이외에 다른 결과를 알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매판 최선을 다하겠죠. 네, 더 집중력이 높아질 것 같고요. 지난 1라운드 서울 사이버우로 대국이 모두 끝나고 이 팀에서 대국장을 나서면서요. 그 팀 관계자분이 다음에 서울 사이버우로 방송을 마지막, 하게 되면 하나, 꼭 둘, 방탄 셋, 소녀단으로 넷, 설명을 좀 다섯, 소개를 여섯, 해달라고 일곱.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최정 선수가 있는 팀이라서 그렇게 좀 소개해달라고 하는 거겠죠? 네, 뭐 이유를 찾자면 그렇지 않을까요? 최정 선수가 방탄소년단 최근에는 정말 핫해지고 네, 뭐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을 하고 유명해졌지만 네. 그 전부터 정말 좋아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네. 최정 선수가 없이도 모든 선수들이 다 승리를 거둬준다면은 정말 앞으로 방탄소녀단으로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지금 백이 이쪽을 이어서 두는 것도 정교합니다. 흑이 이렇게 패를 하는 게 있는데요. 마지막 패를 해소했을 때 백이 이쪽을 찝고 넷, 밀어서 다섯, 이렇게 다시 한번 패를 걸어가는 게 있으니까요. 여덟. 여기는 백이 막고 이제 네. 흑이 한 점을 잡고요.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흑이 2패를 했을 때 백이 아까처럼 패를 걸어가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흙이 따내면서 이 자리가 단수가 되니까요. 하나, 둘. 여기서는 흙이 한 점을 잡을 때 백도 이런 쪽, 이곳이나 이쪽을 붙인다든지 이쪽 끝내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득을 봐야 합니다. 흙이 끼우고 한 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 흑돌이 차단이 된다면은 이건 또 문제가 생기죠. 마지막 하나,
둘. 아, 집도 지키면서 중앙 연결도 좀 생각을 해야겠고요. 이제 하늘 내리니 지난 서귀포 마지막 하나, 70리와의 둘, 1라운드에서 셋, 이 넷, 3대 0 다섯, 패배를 여섯, 당했었거든요. 일곱, 만약 이번 2라운드도 이렇게 패배를 안게 된다면 팀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겠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해서 3대 0으로 패배를 하면은 팀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겠죠. 이 패배를 마지막 하더라도 하나, 둘, 1대 셋, 2로 넷, 지는 것과 다섯, 여섯, 이 일곱. 승이 없이 지는 건참큰 차인데요. 좀 인자 하늘 내린 팀의 사기가 꺾일까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거의 3대 0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인데, 확실히 선수들이 재충전이 마지막 필요할 것 하나, 같아요. 둘, 이렇게 계속해서 3대 셋, 0으로 패배를 넷, 하면은 다섯, 팀이 지는 것도 지는 여섯, 건데, 일곱. 뭔가 내가 이기더라도 팀이 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자 바둑 리그가 다음 주에는 세계대회 일정으로 한주 쉬게 됐잖아요. 그럴 때이 팀원들이 좀더 만나서 공동 연구도 마지막 하고 분위기 하나, 전환도 둘, 좀 셋, 시키면 넷, 다시 다섯, 한번 여섯. 3라운드에서는 좀 다른 그런 내용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인제 가면은 번지 점프가 있는데요. 네. 가나요? 거기 가서 충전을 하고 와야 될 수도 아, 있어요. 번지점프로요? 뭐, 충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니까요. 네, 그냥 사실 좀 농담처럼 한 얘기인데, 근데 그만큼 지금 마지막 1승이 중요한 하나, 상황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제가 여섯, 봤을 때 인제 하늘 일곱, 내리는 한번 여덟. 기세를 타면은 그 기세가 쉽게 꺾이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뭐 송혜령 선수나 김미리 선수나. 김미리 선수도 작년에 초반에는 정말 좋았는데 후반에 살짝 기세가 꺾이긴 했지만요. 네.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송혜령 선수는 이 선수야말로 정말 기세로 뭉친 선수죠. 그쵸. 송혜령 선수 마지막 하면은 하나, 둘, 기세 셋, 이 넷, 두 다섯.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아직 뭐 2라운드입니다. 리그 초반이니까요. 시즌 기세 한번 타면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제 하늘 내린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면서 후반 끝내기가 좀더 정리가 됐는데요. 역시 차이는 좀 벌어진 건가요? 네, 지금 대략적으로 다시 한번 개괄을 해보면요. 여기가 다섯, 열, 열다섯, 열여덟, 스물, 스물둘, 마지막 하나, 서른둘, 둘, 서른여섯, 마흔, 셋. 마흔여덟, 쉰 하나의 이곳.
그게 한 53 정도, 55은 약하고요. 한53 정도 느낌입니다. 100이 이쪽을 단수 친다고 보면은 11, 20, 24, 25.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35, 38, 40, 45, 50, 53, 55. 네, 이 바둑도 반면 승부, 반면으로 뭐 흑이 이길지 말지 네. 그 정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벌어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백이 먼저 선수를 잡고 끝내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하나. 네, 바둑이 미세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기사들이 집을 세다가 좀 차이가 벌어진다 싶으면은 이제 개가를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그래요? 네, 계속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결정됐던 모양 이외에 좀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네. 네, 개가를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진 않습니다. 좀 무의미할 수도 마지막 하나. 있겠습니다. 계속되는 개가가. 네, 그렇죠. 이 대국도 이 좌변 쪽에서의 큰 변화 이후에는 다른 특이할 만한 진행은 없었는데요. 네, 그렇죠. 마지막 초반에 하나, 이대국은 둘, 김미리 선수가 셋, 공격을 넷, 좀 실패를 다섯, 한것 같아요. 여섯, 정확한 일곱, 흐름까지는 자세히 여덟,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김미리 선수가 공격에 실패를 하면서 우앞 쪽과 우변이 다쳤고, 그 이후에는 사실 뚜렷하게 좀 바둑을 역전했다, 역전을 시켰다,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장혜령 선수가 초반 이후에는 거의 완승의 흐름입니다. 특히 오늘 대국에서는 이 끝내기 정리도 장혜령 선수가 수순이 좋았던 것 같은데요. 어땠었나요? 네, 오늘 대국 사실 정말 잘 두고 있고요. 이번 시즌 장혜영 선수가 확실히 좀 달라졌다는 마지막 느낌인데요. 하나, 둘, 작년에는 바둑이 셋. 이렇게까지 길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좀 초반에, 초중반에 무너지는 경우가 덜어 있었는데, 네. 이번 시즌은, 글쎄요, 제가 볼때 장혜령 선수는 초중반만 잘 견뎌준다면, 후반의 능력은 뛰어난 것 같아요. 장희령 선수 뭔가 내용이 좀더 탄탄해진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두 기사 모두 이제 조금씩 손이 빨리 나오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펜은 백이 양보할까요? 글쎄요. 백이 웬만해선 양보할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네. 계속해서 팻감을 일단 끝내기를 하면서 쓰겠죠. 이런 데를 찝던지 아니면 이런 데를 찌른다던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보통의 경우라면은 백이 찝어서 써야 되는데요. 이거는 단순하게 네 집자리 끝내기이기 때문에 네. 흙도 부분적으로는 이런 자리가 훨씬 큽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받아 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어서 받는다면은 집으로는 똑같아요. 먹여칠 때 이어서 흙이 단수치고 이을 때 이 자리를 두는 것과 그러면은 어차피 백이 세 집인데 이쪽을 먹여치고 다 뒤로 받더라도 이 자리는 세 집이 나기 때문에 네. 집으로는 똑같습니다. 아 백이 여기를 두는 거는 약간은 악수예요. 어 왜요? 패를 따내고 나중에 2패를 하지 않고 단수를 치면 있게 되면은 먹여치고 단수를 치면 이어야 되는데 아래쪽을 끊으면은 흙이 패를 따내더라도 아래쪽을 쳐서 흙이 이을 수가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장혜령 선수는 그냥 여기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팻감이 덜 나오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냥 이 패를 이기겠다는 뜻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하변패 양보는 없겠습니다. 주기사가 사전 전력 분석. 이 모든 팀의 감독과 선수가 함께 점수를 평균 낸 거에 대해서 가장 높게 나온 부분이 다 다른데요. 김미리 선수는 멘탈 부분에서 8점을 받았고요. 장혜령 선수는 포석 감각에서 7.4점을 받았습니다. 장혜령 선수, 근데 오늘 두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중반과 후반이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역시 김미리 선수는 뭐랄까요, 좀 노련미가 느껴지는 선수답게 멘탈 부분에서 8점, 정말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사실 멘탈이라는 부분이 좀 기사들이 슬럼프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최대한 어떻게 빨리 극복을 하고 좀안 좋았던 기억을 빨리 마지막 잊는지 하나, 그런 부분이 둘, 셋, 멘탈로 작용할 넷, 때가 많은데 다섯, 여섯, 아니면은 좀 일곱, 큰 승부를 여덟. 하던지요. 아, 큰 승부에 강하거나 할 때요. 네, 큰 승부에서 크게 떨지 않고 그냥 자신의 바둑을 쉽게 쉽게 둘 때. 네, 그럴 때 멘탈 부분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는데, 지금 김미리 선수는 아직 그런 부분에 크게 멘탈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아직 뭐 슬럼프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뭐 그렇죠. 고작 두 판이니까요. 뭐올 마지막 시즌 하나, 이 리그 둘, 진행되다 보면은 김미리 선수가 왜 멘탈이 높게 평가가 됐는지에 대한 모습 보여줄 것 같아요. 네, 김민희 선수 빨리 회복을 하겠죠. 네, 이 선수가 뭐 실력이 없는 선수도 아니고 국대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는 결국에는 잘할 것 같은 선수인데 아직 좀 초반에 운이 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장혜령 선수가 어찌됐든 이 하변 쪽을 호구치면서 받으면서 차이는 마지막 하나, 확실히 줄었을 둘, 거고요. 셋. 정말 여기를 호구친 것은 어지간해서는 못 두는 자리인데 네. 그냥 이쪽을 두고 패를 할 때. 팻감으로 이런 데를 찝는다든지 아니면 끼워서 팻감을 쓰면은 웬만해서 패는 백이 이길 텐데 계속해서 개가를 해보면서 좀 마지막 승리를 확신을 하나, 했기 때문에 둘, 셋. 좀 물러서 주는 건가요? 네, 물러선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제 큰 자리는 여기를 찌르고 막을 때 젖히는 게큰 자리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중앙에서도 두집 만들어졌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넷.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 남기는 것 같아요. 네, 한 점을 연결하고요. 여기서는 백이 이쪽을 단수를 치고 한 집을 내고요. 흑이 네. 받을 때 이 자리를 두고 단수를 치면은 이쪽을 찝는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어주더라도 그냥 이 끝내기를 하는 게 깔끔해요. 나중에 이곳을 끊을 때 늘면은 어차피 여기는 한 수도 갈 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백이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면 됩니다. 장희령 선수도 보통의 경우라면은 여기를 그냥 따내고 늘 때 이렇게 둬서 굴복을 시켜야 되는데 네. 이 젖힌 수가 지금 형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 둘. 마지막까지 정말 신중합니다. 자, 우변 막았고요. 있는 끝내기로 갑니다. 네, 중앙은 흑이 정리하게 됐네요. 네, 지금은 뭐 어떠한 끝내기를 하더라도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돌이 끊어진다든지 뭔가 단수를 못 본다든지 그런 것들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사실 장혜령 선수도 2패를 이기는 게 큰데요. 우변 쪽에 2패요. 끊을 때 늘어서 받는다고 본다면은 흙이 따낼 때 이쪽에 양패가 있으니까요. 네. 흙이 뒤로 받는다면은 이 자체로 득이겠네요. 네, 꽤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백이 2패를 이긴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럼 그 자리가 원래는 큰 끝내기예요.
자기 놓고 따는 부분까지 걸리기 때문에 집으로 큰 자리고요. 네, 패도 끝이 났고요. 네, 지금 백이 이어도 되는데 장혜령 선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쳐다보고 있는 거죠? 네. 이어도 별탈 없는 거죠. 어차피 흑이 자충이죠. 네, 있더라도 마지막 하나 흑이 단수치고 보통은 끊어서 계속 조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받질 않아도 됩니다. 네, 이제 중앙 쪽에 공배만 남았고요. 네, 마지막 공배는 김미리 선수가 메웠네요. 인제 하늘 내리네 일주전 김미리 선수입니다. 네, 아까 대략적으로 세봤을 때 백이 반면 한 집 내지 두 집 정도 남기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 패를 이겼기 때문에 반면 두 집에 가깝지 않을까? 백이 18집이고요. 흑이 16집, 반면 2집입니다. 네, 1국 장고대국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사이버호로의 장혜령 선수의 승리입니다. 올 시즌 많이 다른 모습 보여줄 것 같은 선수인데요. 네, 이렇게 최종 선수가 빠졌는데 중간 허리층 선수들이 이렇게 잘해준다면 사이버호로 팀 이번 시즌 뭔가 저는 그렇게까지 강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남다른 모습이 기대되는 서울 사이버호로입니다. 문도원 감독의 승리 세레머니였고요. 서울 사이버호로 사실 최정 선수가 이번 2라운드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서 그래도 인재팀에 좀 더 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3대 0 완봉승을 가져갔습니다.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가 달랐어요. 네, 아주 든든하겠고요. 내일은 2라운드 3경기가 펼쳐집니다. 서귀포 70리와 서울 EDGC인데요. 두 팀 모두 1라운드에서 3대 0 승리를 가져갔던 팀들이에요. 네, 두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둘 다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네. 두 팀 모두 네, 어느 팀이 이길지 참 궁금하네요. 네, 내일은 아주 어려운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라운드 3경기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